다시 승리를 위한 스윙이 시작된다. 진정한 장타 여왕을 가리는 단 하나의 승부. 렉서스 레이디스 롱드라이브 챔피언십. 대한민국 여성 장타자 총출동.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여성 골퍼들의 신기록을 향한 뜨거운 도전. 과연 2022 시즌 장타 여왕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 그 뜨거운 승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시 승리를 위한 스윙이 시작된다. 2022 렉서스 레이디스 롱드라이브 챔피언십 MC 김원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맡은 박교성입니다. 네, 그동안 이 렉서스 레이디스 롱드라이브 챔피언십을 기다려온 여성 참가자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작된 여성 장타 대회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예선전 열기가 참 뜨거웠죠? 네. 예선에 참가 인원이 무려 4만 2천 명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4만 2천 명 중 단 32명만이 이곳 잭네클라스 골프클럽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까지 32명의 참가자분들 중에 8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와 정말 치열한 대결을 펼쳤는데 네. 야, 저는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칠 수 있나 할 정도로 여성 골퍼들의 파워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잠깐만, 턱 좀 좀 조종해드릴게요. 잘 가나? 예. 예. 자, 32강을 돌파해서 과연 누가 어떤 성적으로 8강에 진출을 했을지 그 8명의 주인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좀 더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함정우 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함정우입니다. 네. 또 멋진 시타와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정우 프로의 시타로 시작된 32강전. 와. 와. 야, 우리 함정우님의 멋진 시타였습니다. 좀 세게 쳤어요. 좀 세게 잡고. 네. 그리고 상관하지 마시고 무조건 세게 휘둘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32강 출발합니다. 오케이. 구력이 15년 되셨어요. 8강에 진출하기 위해 놀라운 파워로 순위 쟁탈전을 펼치는 선수들. 그 결과 8강 진출자 선발 완료. 8위 박성란, 7위 윤희정, 6위 서희정, 5위 김민지, 4위 윤경애, 3위 김나윤, 2위 신부연, 1위 이윤미. 자, 8강전부터는 토너먼트로 시작됩니다. 이 살벌한 8강 토너먼트를 뛰어넘어서 최후의 장타 여왕에 등극할 선수는 과연 누가 될지 지금부터 바로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렉서스 레이디스 롱드라이브 챔피언십 출발! 2022 렉서스 레이디스 롱드라이브 챔피언십 경기 방식. 제한시간 2분 동안 총 4번의 기회가 부여되고 2세트 경기를 진행한다. 가장 좋은 기록으로 승자가 결정된다. 첫 경기 매치플레이 1위와 8위가 만났습니다. 후회 없이 때리자! 후회 없이 때리자, 이윤미님! 치킨닝도 240 날릴 수 있다! 좋습니다! 8강전! 추위와 맞바람 속에 시작된 8강 제1경기. 4강 티켓을 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멀리 갔습니다. 오, 이거 하나 걸렸는데요, 이거? 가나요? 오, 일단 페어웨이 떨어졌네요. 191.5m! 자, 이렇게 되면 이윤미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4강 갔다! 네. 4강 갔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남다른 에너지를 보여준 이윤미 4강 진출!
용경의 선수 김민지 선수 모시겠습니다. 4위와 5위 대결입니다. 아, 제일 치열할 것 같아요. 목표 기록은요? 220. 220. 목표 기록은요? 221. 이겼습니다. 실력과 입담을 모두 갖춘 두 선수의 맞대결. 222. 자, 시작. 서로를 이기기 위한 파워 싸움이 시작되는데. 1차 시기에 마지막 네 번째. 괜찮습니다. 멀리 가요. 206m. 와. 와. 안정적인 샷을 날린 김민지 4강 진출. 선수도 처음으로 경기를 펼쳤던 이윤미, 박성란 선수에 이어서 기록 차이가 20m 정도 나는 2위와 7위 선수의 대결입니다. 타 대회 몇 등 했다고 하셨죠? 저 4위 한번 하고 3위 두번 했습니다. 이제는 입상을 그래도 하셨네요. 네, 이 신부현 선수께서는 오늘 정말 이를 갈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승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셨다고. 2위만 해도 좋겠습니다. 2위. 아, 그럼 또 1위가 남지 않습니까? 4강에 올라가면 이제 30대 친구들한테 항상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표 기록이 있습니까? 8강 1등 하고 싶습니다. 아, 야, 거 봐요. 1등 하고 싶잖아요. 뭔 2등이에요. 8강부터 1등을 하고 싶다는데. 1등 뭐든 하나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강자랑 붙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목표 기록이 몇 미터? 저는 바람 감안해서 210. 210.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210. 각오 한 말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3위 상금 모아서 우승 상금 만들겠어요. 그거 싫고요. 한번 끊어내고 싶습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윤희정 선수도 각오 한 말씀. 네, 화이팅입니다. 좋습니다. 8강전 2022 렉서스 레이디스 롱드라이버 챔피언십 8강전 세 번째 매치 시작합니다. 자, 제 호명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신부현 선수 시작. 1차 시계 첫 번째. 8강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와. 라인 200m 라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도인데요. 처음에 이어서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도 페어웨이. 자, 라인을 넘어서. 발사각도 굉장히 좋았고요. 장관이랑은 다르게 좀 티를 낮고 지금 낮게 꽂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발사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두 번째 200m 라인 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도. 자, 이번에도 갑니까? 이번에는 약간 우쳤네요. 예, 200m 조금 우미쳤어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샷이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면 앞바람을 더 받게 되거든요. 자, 현재까지는 페어웨이를 모두 지켜내면서 자,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자, 1차 시기의 마지막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아로바운스 나옵니다. 204.6m. 현재까지 8강에서 2위의 기록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또 1위 못하나요? 아직 2차 시기 남았죠. 아, 대회 첫 출전하는 윤희정 선수인데 지금 방향을 잡는 거나 이런 준비 과정이 굉장히 노련해 보이는데요. 자, 윤희정 선수 시작!
자, 보통 이 첫 샷이 제일 떨리죠. 자, 페어웨이 떨어졌고요. 150m와 200m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 이어서 두 번째. 조금 우측을 조금 높았는데 일단 페어웨이. 자, 지금도 200m 라인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점점 0점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1차 시기 이제 두 번을 했을 뿐이에요. 굉장한 여유가 느껴집니다. 오, 이건 괜찮은데요? 자, 맞았나요? 자, 거리가 꽤 났습니다. 라인 라인 오, 넘었어요. 200m 넘었습니다. 자, 200m 라인 넘었어요. 자, 그리고 1차 시기의 마지막 네 번째. 아, 이건 오른쪽으로 좀 위험해요. 예. 자, 앞서 신부현 선수가 1차 시기 204.6m를 기록했거든요. 이에 못 미치는 기록일지, 이 기록을 넘어서는 기록일지. 206.2m! 이야! 206.2m! 이 8강 3차전 재밌습니다. 현재까지 8강 1위 기록이에요. 자, 1.4m 차이로 윤희정 선수가 더 멀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8강 1위 기록. 자, 이 3차전 경기 이변 일어나나요? 자, 2차 시기의 첫 번째 도전. 오, 떨어지는 위치의 페어웨이. 자, 지금 여기서 볼 때는 200m 라인에 조금 못 미친. 자, 가나요? 라인을 오, 넘었어요. 자, 200m 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와, 재밌습니다.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만. 자, 일단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데 어쨌든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세 번째 시도. 와, 저 잘 맞았나요? 가나요? 아, 왼쪽으로 아로반스. 자, 일단은 206.2m를 넘는 기록이어야 하는데 떨어지는 위치가, 아,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 임팩트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자, 2차 시기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 자, 일단 기록이 나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4.8m! 윤희정 선수가 준결승으로 가겠습니다! 네. 8강 제3경기 윤희정 4강 진출! 8강 마지막 경기 김나윤, 서희정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치가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구력 1년과 구력 22년의 대결이에요. 와. 8강전 소감이 어떻습니까? 엄청 떨려요. 이 목표 기록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20 치겠습니다. 220. 와, 좋습니다. 자, 이제 22년에 또 구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우리 서희정 선수. 8강전 소감이 어떻습니까? 추워서 빨리 하고 싶어요. 아, 빨리 하고 싶다고. 예. 아, 그렇습니다. 딸 같은. 예. 뭐 구력도 그런 차이가 나고 나이도 차이가 나고 하지만 뭐 질 순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제가 19년도에도 딸 같은 애하고 제가 8강에 올라가고 결혼했는데 그때도 제가 응원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왜 저한테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으로 보기에는 이만한 매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한 말씀 크게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강 가자! 좋습니다. 4강 가자! 자, 우리 서희정 선수! 엄마가 한번 쳐볼게! 자, 좋습니다. 너무나도 기대되는 엄마와 딸 같은 매치 8강전 시작합니다.
자, 김나영 선수와 서희정 선수 모두 파이팅이고요. 차분하게. 근데 앞바람이 부는 상황에선 스윙에 아크로 공을 쳐주는 게 좋거든요. 강한 임팩트를 주는 거거든요. 맞바람 때문에 고전하는 김나윤. 괜찮아 보이는데요? 결국 1차 도전 171.7m 기록. 서희정 선수 시작. 일단 김나윤 선수의 기록으로 보면 1차 시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멀리 보내놓으면 마음이 뒤는 더 편해지잖아요. 아, 그럼요. 네. 1차 시기의 첫 번째 도전. 이거는 런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지금 벙커 쪽 같은데요. 서희정 선수의 두 번째 시도. 자, 이건 좋아 보이는데요. 자, 페어웨이에 떨어졌고요. 150m와 200m 라인 사이. 세 번째 시도. 자, 떨어지면서 오, 멀리 갔어요. 자, 런이 좀 있고요. 아직도 불러요. 200m 근접하게. 아까 왼쪽으로 당겨졌는데 예. 런이 발생합니다. 오, 런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이거 굴러요, 굴러요. 오, 굴러요, 2m. 이거 약간 컨택이 미스 컨택 같았는데 런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런을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앞바람 볼 땐 이렇게 쳐야죠. 아, 서희정 선수의 1차 시기 201m. 와. 자, 일단은 뭐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 김나영 선수의 2차 시기는 모두가 도전입니다. 하나하나 다 멀리 보내야 돼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더 세게 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본인의 거리만 만들어내면 그렇죠. 충분히 일단 서준 선수의 기록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차 시기 첫 번째 도전. 2차 시기 첫 번째 와우. 도전. 와우. 와우. 떨어지는 위치. 아, 근데 생각보다 롱이 많이 없네요. 두 번째. 자, 이것도 발생하기 좀 높은데요. 지금 앞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 거대해서 자, 150과 200m 사이. 자, 이제 김나윤 선수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 세 번째, 세 번째. 오, 세 번째, 세 번째. 오,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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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오, 오, 넘었어요. 200m 넘었습니다. 야, 이 런이 있었거든요. 아, 저 위치가 오늘의 핫존이에요. 이 포인트거든요. 여기에요. 발사각을 높이면 앞바람의 영향으로 비거리에 손해가 있습니다. 지금 좀 낮게 꽂고 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제 2차 시기의 마지막 도전. 자, 페어웨이인데 거의 네, 박히듯이. 자, 과연 2차 시기에서 서희정 선수의 1차 시기 기록인 201m를 넘게 됐을지. 206.4m! 206.4m! 지금까지 8강 최고 기록! 이야.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서희정 선수가 1차 시기에 201m를 보냈는데 김나연 선수의 기록이 또 한 번 본인을 깼어요. 이 2차 시기 중요합니다. 2차 시기 첫 번째 도전. 어? 근시에요. 어? 저기에요. 저기 있네. 저기에요. 자, 떨어지겠죠. 오, 굴러요.
굴러갑니다. 굴러갑니다. 오, 오 이거 아니 오, 아 200m 라인 근처. 두 번째 도전. 와 이것도 탄도는 괜찮은데 약간 우측으로 밀렸죠. 자 구릅니다. 굴러요. 자 200m 라인 이것도 근처. 자, 아 이거는 페어웨이를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자, 김나윤 선수의 206.4m를 넘어갈지! 아! 자, 지금 것도 조금 아쉬울 수 있겠어요. 자, 2차 시기에 서기정 선수의 기록 떨리는 순간 188.5m 김나윤 선수가 준결승으로 진출합니다. 8강 제4경기 김나윤 4강 진출. 이윤미 선수, 김민지 선수 모시겠습니다. 아 거의 뭐 미리 보는 결승전 그렇죠. 같은 매치인데요. 자 이윤미 선수가 32강에서는 231.3m. 뭐 별다른 작전이 또 특이한 작전이 있습니까? 원래 역전이 재미가 있죠. 역전.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지 선수, 네, 본인만의 뭐 바뀐 전략이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그냥 젖먹더니까지 다 해서 때려겠습니다. 자, 상대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바로 경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지 선수에게 화이팅 하시고요. 우승 세리머니는 다음 대회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4강전부터 이제는 겸손하지 않겠다. 어 좋습니다. 제 우승 세레머니 잘 보고 가세요. 아하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야. 이게 4강전이죠. 네, 2022 렉서스 레이디스 롱드라이브 챔피언십 4강전 바로 시작합니다. 아 멘트 싸움도 치열한데요. 서로 지금 상대방을 예, 눌렀거든요. 예, 첫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자 이윤미 선수와 김민지 선수의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앞선 기록들이 의미가 없죠. 1대1 승부입니다. 맞습니다. 상대보다 조금만 더 보내면 돼요. 네. 자 이윤미 선수 준비 시작. 준결승 첫 번째 경기의 1차 시기인데요. 좋아요. 떨어지는 위치 좋습니다. 자, 지금 1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게 보이죠? 200m 라인. 자, 아무래도 계속해서 앞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1차 시기에서는 낮은 탄도로 이 평원을 공략하는 전략을 좀 쓸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오, 좋은데요? 잘 맞았는 것 같은데요? 떨어지는 곳을 자 200m 라인보다 조금 못 미쳤습니다. 자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1차 시기에 네 번째 시도. 나이샤. 잔뜩 힘이 실려 있죠. 좋아요. 자 이곳을 굽니다. 굽니다. 굴러요. 굴러. 한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갔어요. 마지막 네 번째 볼이 지금 잘 굴러갔거든요. 자 이윤미 선수의 1차 시기 기록 이제 발표됩니다.
209.3m. 야, 지금까지의 기록 중에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러면 김민지 선수가 긴장이 더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4강전입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 같이. 자, 이은미 선수와 김민지 선수의 이번 1차 시기. 네. 자, 그럼 김민지 선수 준비 시작. 150 넘었고 200 넘었고 갑니다! 갑니다! 자, 200을 훌쩍 넘겼습니다. 와, 이 첫 샷에서 이미 지켜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도 자, 이건 단도가 뜨니까 정도. 러닝 높은 탄도가 뚝 바람 때문에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높은 탄도를 치면 앞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캐리 거리가 짧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1차 시기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자, 런이 있어요. 런이 있어요. 야, 탄도가 조금 아쉽네요. 예. 하지만 첫 번째 샷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몇 번을 치건 간에 한 번만 되면 됩니다. 자, 200m 라인을 훌쩍 넘었었고 16발자국 걸었거든요. 오. 16발자국. 과연 김민지 선수의 1차 시기 기록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기록이 발표되겠습니다. 210.7m! 이은미 선수보다 1.4m를 앞섰습니다. 와, 이게 매치 플레이죠. 야, 1m만 앞서도 올라간단 말이죠. 이은미 선수는 211m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멋진 샷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스킬링도 갈 수 있다! 아죠! 네! 이은미 선수 준비 시작! 자, 이제 이 2차 시기 승부에 이은미 선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탄도 중요합니다. 인데요. 자, 2차 시기의 첫 번째 도전은 150m를 조금 넘겼습니다. 자, 아직 세 번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자, 낮은 탄도로 가는데요. 아, 약간 우측으로 밀립니다. 자, 런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200m까지는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이은미 선수는 마지막 한 발 남아있네요. 한 발! 야, 임팩트 소리 좋았는데요. 이거 가나요? 마지막 기록! 이야! 이야! 아. 200m 라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89.9m! 이렇게 되면 김민지 선수가 결승으로 갑니다! 4강 제1경기 김민지 결승 진출! 윤희정 선수, 김나윤 선수 모시겠습니다! 김나윤 선수에게 한 말씀. 화이팅. 이게 제일 무서워요. 윤희정 선수에게 한 말씀.
파이팅. 두 분 다 너무 온화한 미소로 파이팅을 해주시는데 이 사이에 있는 저는 그 기류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결승까지 올라갈지 4강전 두 번째 매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두 선수의 8강 기록 충격적이게도 손가락 한 뼘 20cm 차이였습니다. 206.2m와 206.4m의 8강 기록 두 선수가 준결승에서 맞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매치인데요. 네. 또 유리전 선수는 소리 없이 좀 강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라면 김나연 선수는 또 부앙. 네, 유리전 선수 준비 시작. 출발이 조금 왼쪽인데요. 오, 나갔습니다. 첫 번째와 지금 두 번째까지 모두 좌측으로 좀 당겨주면서 나갔거든요.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두 번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번에 잘 맞았습니다. 이건 좋아요. 앞으로 앞으로. 자, 괜찮습니다. 런 런 런. 아, 1차 시기의 네 번째 마지막 도전. 아, 발사각이 좀 높은데요. 탄도가 있어요. 자, 떨어지는 위치 그러나요? 자, 더 굴러가지 못하죠. 자, 200m 라인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173.7m. 자,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도전은 아로바우스였습니다만 그 뒤는 모두 페어웨이였잖아요. 2차 시기 기대볼만 하겠습니다. 김나연 선수 준비 시작. 자, 유리정 선수의 비거리가 좀 짧게 지금 측정이 됐기 때문에 김나연 선수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모든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일단 결승전을 노린다면 네. 낮은 탄도의 샷을 계속 시도해봐야 될 첫 번째 도전. 자, 볼이 따라가는 곳은 이쪽으로 살짝 거리는 딱 200이었는데요 첫 번째 시도는 아로바스. 이제 1차 시계 두 번째. 자, 날아갑니다. 오, 이번에 우측 방향 페어웨이 지켜냈습니다. 자, 하지만 150과 200m 라인 사이에. 자, 이제 시간이 15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1차 시계 마지막. 오. 정말 하지만 굴러서 상당한 거리를 갔어요. 네. 예, 150m 넘겼습니다. 근데 김나연 선수 대단한 게 마지막 볼이 덜 맞았는데 150이 넘어가니까 2차 시기에도 그런 식으로 공략하는 게 가면 되죠. 예, 아, 정말 신기하네요. 네. 자, 169m가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윤희정 선수가 1차 시기에는 앞섰습니다. 윤희정 선수 준비 시작. 자,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승부인 2차 시기입니다. 자, 첫 번째 도전. 와. 오, 런. 아우, 조금 더 가지 못했네요. 아, 일단 조금만 나갔으면 네. 좋았을 텐데요. 마지막 한 방. 자, 이거 됐어요. 이거 됐어요. 자, 가나요? 가나요? 자, 가나요? 아, 자, 앞선 기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나아졌을지 173.8m.
10cm를 더 보냈습니다. 1차 시기보다. 자, 2차 시기 마지막. 김나연 선수 준비 시작. 자, 2차 시기. 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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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 가깝게. 200m 가깝게. 야, 근데 역시 한 방이 있네요. 와, 임팩트 소리 굉장히 잘 졌는데요. 이거 갑니다. 가나요? 잘 맞았는데 이게 탄도가 좀 뜨면서 캐리가 짧았어요. 자, 그러면서 런도 거의 없었고요. 런이 거의 마이너스 1m 예. 정도. 자, 김나연 선수가 이 기록을 넘어섰을지. 198.6m! 와. 와, 김나연 선수는 8강전과 4강전 역시 2차 시기에 강하네요. 김나연 선수가 결승으로 가겠습니다. 4강 제2경기 김나윤 결승 진출. 4강 탈락의 고배를 마신 두 선수의 3, 4위전. 자, 마지막으로 자, 이은미 선수 가고. 바람아 멈추어다오. 네. 네, 파이팅입니다. 먼저 도전한 이은미. 아, 런을 보면 상당한 거리를 더 가는데요. 야, 오늘 같은 날씨에는 퍼터로 치는 게 더 멀리 나가지 않을까요? 이윤미 196.3m 기록. 이어진 윤희정 선수의 도전. 오, 굿샷! 저 잘 맞았는데요. 아, 잘 맞았는데요. 자, 런이 좀 있고. 윤희정 192.6m 기록. 최종선이 이윤미 선수가 3위를 차지한다. 누가 오늘 우승을 하게 될지, 누가 렉서스 장타 여왕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지 결승입니다. 소감이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각오와 진짜 너무 터져,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상대가 남다릅니다. 네, 타대 우승하셨던 분이 지금 결승에 또 나오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아, 그 정도입니까? 무서울 정도입니까? 네. 아니 근데 김나윤 선수도 네 지금 잘 하셔서 올라오신 거예요. 최종 몇 미터에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까? 일단 쳐보고 얘기하시죠. 1차에서 감 보고. 자, 각오 한 말씀 크게 외치고 바로 결승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승 가자. 네, 우승 가자. 자, 김나윤 선수 우승 같이 갑시다. 끝까지. 야, 같이는 갈 수 없어요. 갈 때까지 가봐야죠. 알겠습니다. 2022 렉서스 레이디스 롱 드라이버 챔피언십 그 대망의 결승전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민지 선수 준비 시작. 김민지 선수는 뭐 커리어도 있기 때문에 본인과의 싸움이잖아요. 예. 1차 시기의 첫 번째 도전. 똑 떨어졌는데요. 200m 근방. 온 힘을 모아서 두 번째 시도. 자, 이번에 좌측으로 좀 당겨졌어요. 자, 오비고요. 확실히 결승전이라 네.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저희도 지금 보는 내내 떨리는데. 저 이번 공 페어웨이긴 한데. 자, 지금 자, 거의 캐리로 지금 200 넘겼죠? 예.
전 캐리로만 200을 넘겼어요. 아빠는 강에서 지금 캐리로 200을 넘긴 선수가 거의 없어요. 세 번째 샷이 캐리로 200을 넘기고 런 50cm. 예. 하지만 그냥 거의 박혔죠. 네. 네. 하지만 정말 결승전다운 샷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200m에서 조금 더 나간 거리 204.4m. 와. 김민지 선수의 기록 204.4m입니다. 대단하네요. 야. 204m의 캐리가 돼서 0.4m 굴렀죠. 40cm. 네. 네. 김나연 선수 준비 시작. 자, 1차 시기의 첫 번째 도전은 아. 아, 이건 좀 떴어요. 자, 두 번째 샷이 탄도가 있게 날아갔는데요. 우측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이러면 앞에 두 번은 실패. 충분히 쓰셔야 돼요. 자, 임팩트 소리는 굉장히 찰지었는데 아, 페어웨이는 지켰습니다. 아, 이 페어웨이를 지켰지만 200m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의미가 있진 않죠. 171.3m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김나연 선수 항상 2차 시기를 지배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제 최후의 잔타 여왕을 가리게 될 2차 시기 마지막 시기가 시작됩니다. 네, 김민지 선수의 2차 시기 준비 시작. 떠가는데요. 자, 볼은 떨어졌고 200m 라인 근처. 자, 임팩트가 나는 소리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리인데 아, 이 바람이 야속하네요. 네. 하지만 1차 시기에 좋은 기록을 보내놨기 때문에 마음은 조금은 편할 수 있습니다. 갑니다. 자, 떨어지는 위치. 아, 런이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한 방인데요. 자, 과연 본인이 기록한 204.4m를 이 마지막 도전에서 넘어설지. 2차 시기 마지막. 자, 갑니다. 갑니다. 마지막. 갑니다. 갑니다. 가봐요. 오! 아, 런이 진짜 없어요. 와. 아. 앞바람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240 이상은 나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클럽 스피드였는데 204.4m보다 낮은 195.2m의 기록. 하지만 1차 시기에 200m를 넘었습니다. 이 기록이 김민지 선수의 결승전 최종 기록. 그렇다면 김나윤 선수는 이 기록에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합니다. 과연 김나윤 선수의 마지막 한 방이 여기서 또 폭발력을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김나윤 선수 이 네 번의 시도로 이번 시즌의 여왕의 자리가 네. 결정됩니다. 김나윤 선수 준비 시작. 자, 첫 대회이기 때문에 제가 힘을 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비 나면 안 돼! 2차 시기 첫 번째. 아, 오른쪽으로 좀 많이 떴어요. 우측으로 세 번의 찬스가 남아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자, 지금 김민지 선수의 이 최고 기록을 넘기기 위해선 낮은 탄도로 페어 왼쪽을 공략해야 됩니다. 네. 오, 여기 방향 좋아요. 두 번째 시도. 자, 이제 이 위치 좋아요. 두 번째, 두 번째. 오, 구르는데요, 구르는데요. 아, 야, 엉터가지 못해요. 캐리가 있어요.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안정적인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204m를 넘기느냐. 네. 지금 이 샷은? 스타트부터 왼쪽으로 좀 당겨졌습니다. 자, 이제 김나윤 선수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13초 남아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방으로 10초, 또 이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시간 없으나. 오! 걸었어! 예! 걸었어! 오! 걸었어! 예! 걸었어! 구력 1년 된 선수가 이렇게 부담감 있는 결승전에서 그 마지막 샷에서 이런 임팩트를 만들어내다니요. 네. 자, 이 기록에 따라서 오늘 우승자 여왕이 탄생. 김나윤 선수의 2차 시기 기록 186.3m. 김민지 선수가 이번 2022년 렉서스 레이디스 롱드라이브 챔피언십의 여왕으로 탄생합니다. 김민지 전타 여왕 등극.